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오후 1시. 거대한 얼음판 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겨울철 세계 7대 불가사의 한 장면을 연출한다. 지칠 줄 모르는 산천을 사랑해 낚시터는 인산이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복장 발견. 여기 또 한 번 더 계시는데 뭔가를 열심히 설명 중이시다. 4번 카메라 자세히 다가가 보니 가슴에 명 잘 따셨다. 낚시 가이드? 네, 가이드 수준을 잘 잡으세요? 아이고, 저거. 잘 잡지는 못하죠. 왜요? 기본 교육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잘 잡혀요? 잘 잡히는 거는 일단 기본은 배워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 수심을 맞추는 거예요. 땅에서 20cm. 네. 그러니까 이게 한 10cm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건 두 바퀴. 하나, 둘. 그럼 20cm 감았잖아요. 아, 두 바퀴로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잡힐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냥 땅에다 대고 줄만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수심을 딱 맞춰가지고요? 네. 그래야지 잡히죠. 물 수심을 맞춰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서 빨리 놓으면은 메탈이 막 이렇게 흔들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살아있는 고기인지 알고 얘가 반응을 하는 거죠. 산천어 잘 잡는 법 2. 산천어가 다니는 구간은 바닥에서 20cm 위. 이곳에 미끼를 들었다 놨다 상하운동을 집중적으로 한다. 고난도 기술을 요하지는 않으나 알면 깨알같이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팁이 더 있다. 형형색색의 인공 미끼를 쓰는 이 아저씨를 주목해보자. 좀 전에 제가 파란색 썼는데 네. 아직 입질 없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써보려고 그래요. 색깔을 바꿔보신 거예요? 예. 산천어 잘 잡는 법 3. 산천어를 유인하는 인공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관건.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잘 보이는 색깔로 교체해준다. 날씨가 쾌청했던 이날은 유독 붉은색의 미끼에 잘 물렸다. 뭔 일이 있나? 진행이 온들이 모여 있다. 연락을 딱 가지고 오늘 집에 못 가는 거야. 예, 이거 끊어야 되니까. 연락을 딱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데. 핸드폰 내줘. 핸드폰이 빠졌다고요? 아, 그냥 찍어놔. 그냥 내가 찍어놓으라. 일났네. 이 구멍에 들어간 모양인데. 해봐, 이렇게. 아, 이거는 안 빠져. 내 눈엔 보이는데. 궁금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4번 요원 얼음 구멍으로 특수 카메라를 집어넣는다. 30cm도 너끈하게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땅바닥에 검은 물체. 휴대폰 맞네. 12,000원짜리 산천어 낚시 왔다가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 기증하게 생겼어. 어쩌다 빠지신 거예요? 어쩌다 빠져요? 전화 받다가 아니지,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냥 넣은 거야. 고기가 안 잡히는데 너 이거. 잠시 후 그럴싸한 장비를 갖고 오는 진행 요원. 휴대폰을 구하겠다는데 긴 수봉 끝에 휴대폰을 콕 찍어서 건질 자석이 달렸다. 과연 휴대폰은 다시 광명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정신 일도면 하사불성이라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 아, 핸드폰. 이야, 휴대전화 구출 성공. 브라보. 너 강물에서 얼마나 추웠노? 두 시간 만에 끊었지. 빨리 문제 말고.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아, 많죠. 자주 있죠. 알아요. 네. 올해 1호. 올해 1호예요. 네, 이거 1호.